충성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인이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만성리 해안가에서 석양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또 그 이렇게 공기도 좋고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우리 그 만성리 해수욕장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이 차량은 벤츠 96년식입니다. 96년식인데 부품도 사실상 귀하고 비싸고 또 우리 스캐너로 통신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 이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일산화탄소가 1.2% 이하인데 무부화 상태에서는 2.3%, 무부화 상태는 2.3%, 부화 상태에서는 어쨌습니까? 10%가 나왔어요. 10.0%. 예. 그리고 HC 탄화수소가 220ppm 이하인데 302ppm. 부화 시에는 720pp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람다 값을 잘 봐야 돼요. 공기 과잉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공기 과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을 표준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1 이하 0.99, 0.97, 0.90, 뭐 0.8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혼합기가 매우 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연료가 다량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 차량은 연료가 아주 많이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 시에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값을 보면 여기에 그 공기 과잉률이 0.90에서 1.1% 1.1이에요. 1 이상 뭐 1.1, 1.2, 1.3 이렇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혼합기가 희박한 영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현재 그 연료가 다량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혼합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 검사가 아주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까다롭고 힘들고 하니까 다른 공업사로 가셨어요. 공업사로 가서 2차 다시 재검사를 이렇게 공업사에서 맡다 보니까 역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하고 했지만은 역시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2.3% 9.8%. 일산화탄소가 9.8%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공기 과잉률 역시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디젤 차량에서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휘발유 차량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벤츠 부속이 없고 또 공연비 이런 게 아주 까다로운 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소개 올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람다 값이 거의 0.7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0.9에서 1.1까지 상승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야만이 일산화탄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에어컨이나 덕트하고 또 그 인테이크 호스를 뜯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이게 공기 유량 센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그 람다 값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5 뭐 1.1 이상 넘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혼합기를 좀 진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젤 출력장치 출력 높이는 방법처럼 여기다가 스펀지를 잘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시기에 뭐 스펀지가 오래되면 뭐 안으로 들어가서 기관을 파손한다, 터보를 버린다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을 간혹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 스펀지는 안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그렇게 그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혹이나 떨어져서 쪽각이 들어가도 스펀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빼서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뭐 나무를 깎아서 연다든지 해서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가지고 스펀지나 또는 고무 종류로 맞춰서 알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전기 드릴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예. 자, 그, 람다 값이 지금 0.72까지 내려갔으니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기 유량 센서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디젤 매연 줄이는 것처럼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그, 일산화탄소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고, 또 결과를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아, 우리 카페 사장님이 친절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지금 전기선까지 이렇게 들려주시네. 와,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또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러 와야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베트남의 스키 부대에서 그 저 총 쏘던 생각이 나네요. 아, 이건 농담이고요. 12시간 스키 부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30mm짜리 구멍을 냈습니다. 여기다가 그 람다 값이 0.72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그냥 대략 약간 트라제 히트하우스 정도 끼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스를 이미 그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검사장으로 출발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예, 그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죄를 잘 모르신 분들이 오면 나사를 이런 걸 조일 때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뭐 정비사님들 아시다시피 적당한 토크로 이런 걸 조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좀 그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꽉 조이는 모션까지 치워져야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작은 볼트도 조일 때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응! 하고 길을 넣어줘야 됩니다. 길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차가 오래돼서 부품이 제대로 잘 붙어있지는 못하네요.
자, 여기서 인테이크 호스하고 에어컨이나 뚜껑에 지금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고 프라제 히터 호스를 바이패스 호스를 이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예, 장착을 할 겁니다. 자, 바이패스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람다 값이 0.9 이하로 떨어진다 그럴 때는 바이패스를 연결해 주시고, 호스를 만약에 람다 값이 1.1 이상, 뭐 1.2, 1.3 올라간다 그러면 에어프로 센서 내부에 그 스펀지를 끼워서, 알맞는 양을 끼워서 람다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수리가 다 된 걸로 보고 검사장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혈을 줄인다, 또 우리가 일산화탄소나 탄화수를 줄인다, 또는 NOx를 줄인다, 여러 가지 각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매연 줄이는 법에다가 여러 가지 그 댓글을 크게 길게 여러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 댓글을 잘 안다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나씩 달아놨는데 잘 읽어보시고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이렇게 그 편법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자동차는 인젝터랄지 또는 엔진의 노후도랄지 또는 에어프로 센서 공기의 양 그 성능의 상태랄지 각종 센서의 상태가 그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엔진의 노후도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약을 예를 들어서 뭐 과량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따르죠. 자동차 역시 딱 알맞는 양만큼, 이것도 딱 알맞는 양품만 이렇게 해서 구멍을 람다 값을 조절해 준다면 일산화탄소나 탄화수나 NOx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쩌습니까 여러분, 밥을 줄이게 됩니다. 밥을, 밥, 연료를 줄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의 성능이 훨씬 나서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은 양으로 배출된 차량도 운행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어요.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측정일이 되고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테스트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세 가지 그 가스 기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고가 부품 안 갈아도 되고 엔진의 노후도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지만 수리를 안 해도 매연이 안 나온 상태로 운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검사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검사를 맡아왔습니다. 검사를 바꿔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또 그 참관을 해보고 했더니, 자, 지금 현재 일산화탄소가 1.2%가 그 이하가 검사 합격 기준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부화 상태에서는 0%, 부화 상태에서는 0.8%로 측정이 됐어요. 자, 탄소 볼까요? 탄화수소 HC는 220ppm 이하인데 어쨌습니까? 1.00ppm. 부화 상태에서는 1.52ppm.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히 볼 것이 공기 과잉률입니다. 공기 과잉률이 0.9에서 1.1이 지금 현재 정상인데 어쨌습니까? 무부화에서는 1.1%, 부화에서는 1.04%로 떨어졌어요. 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검사 기준에 합격을 한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렇게 그 96년도 산인 벤츠가 아무것도 교환한 것도 없이 그 바이패스 호스 하나 가지고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혹시나 또 엔진의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어도 운행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 그런데 불합격이야, 그러면 이렇게 매연을 조절해서 다니면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이 벤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직접 많이 타고 다니는 않고 전시용으로 또 그 자기 가게 앞에다가 세워둔답니다. 소장 가치가 있다고. 예, 이걸 꼭 그 절대로 합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조정해서 합격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자동차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그 정비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바이패스 호스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그 기준값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그 볼트에 길을 불어넣었죠. 으이, 으이 하고. 근데 그 제가 하나 옛날에 그 개인택시 3456인가 그 개인택시 분이 자동차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밸브 커버를 조일 때 처음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쫓아왔어요. 으이, 자네 말이야, 자네를 따라 했더니 내가 볼트를 뿌려먹었어. 왜? 그랬더니 자네가 하고 힘을 쓰게 자기도 했더니 볼트가 부러졌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 가짜로 하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제 토크에 맞춰서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